디지털 배움터 기초. 디지털 자료 저장과 관리. 이렇게 무질서한 책상에서 원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 혼란스러운 곳에서도 책상 주인이라면 필요한 걸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뭔가 자신만의 규칙, 법칙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는 어떨까요? 똑같이 생긴 폴더와 파일 더미에서 원하는 걸 찾아내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참을 헤매도 못 찾다가 시간이 흐른 후에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도 있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겠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린 디지털 자료들을 쉽게 접하고 쉽게 저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장한 자료들을 필요할 때 찾지 못한다면 컴퓨터의 공간만 차지할 겁니다. 디지털 자료, 제대로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정보로서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폴더로 파일 정리정돈하는 방법과 파일 탐색기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다운로드한 파일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로 파일 정리정돈하기. 컴퓨터를 잘 다루기 위해서 파일과 폴더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파일은 각종 정보를 저장하는 최소 단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파일들을 특징별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폴더입니다. 폴더는 파일들을 분류해 놓은 정리함이나 서랍 같은 것으로서 파일들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원래 폴더라는 것은 원래 여러 장의 서류들을 끼워 넣어서 휴대하기 쉽게 만드는 사무용품의 이름인데요. 폴더를 만드는 이유는 파일들을 구분하고 정리하여 필요할 때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서로 관련 있는 파일들을 모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류철처럼 보이는 것들이 바로 폴더 아이콘입니다. 폴더는 파일을 저장하거나 또 다른 폴더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와 니아 폴더는 아무것도 저장되지 않은 빈 폴더입니다. 그리고 줌과 디지털 배움터 폴더는 파일만 저장하고 있으며, 업무일지 폴더는 하위 폴더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은 여러 형태의 종류가 있습니다. 메모장 앱에서 작성한 것처럼 텍스트로 이루어진 파일, 이미지나 그래픽으로 이루어진 파일, 사운드나 오디오로 이루어진 파일, 애니메이션이나 비디오로 이루어진 파일 등이 있습니다. 파일은 다른 파일과 구별하기 위해 파일 이름 확장자 형태의 이름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여행 일정.txt라는 파일은 여행 일정이라는 파일 이름과 파일 이름과 확장자를 구분하기 위한 구분점, 그리고 텍스트라는 확장자로 구성됩니다. 파일 이름은 파일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한 이름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분점은 파일 이름과 확장자를 구분해 주는데, 파일 이름이 한글이면 영문으로 된 확장자와 헷갈리지 않겠지만, 파일 이름과 확장자 모두 영문이면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확장자는 파일의 종류나 형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영문 알파벳 세 글자 또는 네 글자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확장자를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면 파일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일 확장자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대표적인 확장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파일 이름을 짓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일을 저장을 한다는 것은 언젠가 그 파일을 다시 찾아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파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파일 이름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은 파일을 열어보지 않아도
파일의 성격이나 내용이 무엇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다음과 같이 이름 지어진 파일 이름을 보면 어떤 내용의 파일인지 짐작할 수 있을까요? 한글 파일은 파일의 이름을 설정하지 않아 무슨 내용이 저장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은 회의라는 단순한 이름을 붙여서 언제 무슨 회의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파일 모두 파일 이름으로 파일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일일이 열어서 확인해 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여기서 잠깐! 파일 이름은 일반적으로 한글, 영어, 숫자, 하이픈, 언더바를 조합해서 쓸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수 문자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키보드에서 하이픈과 언더바를 입력하는 방식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학습은 이성원 강사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새 폴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곳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는데 바로가기 메뉴에서도 옆에 화살표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화살표가 있는 것은 보기 메뉴 안에 하이 메뉴가 있다는 것이죠. 새 폴더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 만들기 옆에 화살표 있으니까 하이 메뉴가 나왔죠? 이때 폴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바탕화면 빈 곳에 마우스를 클릭하면 새 폴더 2라는 새 폴더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비어있는 방이 만들어졌죠? 닫기 눌러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폴더 이름을 바꾸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밑에 이름 바꾸기 눌러서 영상이라고 입력해 보고 엔터 눌러보시죠. 그럼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새 폴더 만들려면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새로 만들기 폴더 누른 다음에 폴더 이름을 바로 입력하려면 마우스를 클릭하지 말고 지금 블럭 설정되어 있잖아요. 이때 바로 입력하면 새 폴더이라는 글자가 사라지면서 내가 입력된 글자가 나타납니다. 사진이라고 입력해보고 엔터 다시 한번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로 만들기 폴더 문서라고 입력하고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바탕화면이 아닌 파일 탐지기에서 새 폴더 만드는 방법은 사진 폴더에 새 폴더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상단에 새 폴더 메뉴 보이죠? 네,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새 폴더 2가 나왔는데 여기다가 에버랜드라고 입력해 볼까요? 엔터. 여기 새 폴더도 있지만 왼쪽 상단에 조그만 아이콘도 새 폴더입니다. 여기 클릭한 다음에 롯데월드라고 입력해 보죠. 네, 새 폴더가 만들어졌습니다. 삭제하는 거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삭제하셔도 되고 아니면 클릭한 다음에 키보드에 딜리트 눌러도 되겠습니다. 이번엔 바탕화면 바로가기 만들기를 배워볼게요. 비어있는 곳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 이번엔 바로가기를 클릭해 볼까요? 찾아보기 누른 다음에 바탕화면에 없는 파일이나 폴더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진을 클릭하고 확인 누르고 다음 마침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하단에 화살표가 보이죠? 이것이 바로가기 아이콘입니다. 더블 클릭해볼까요? 그러면 사진 폴더로 바로 갈 수 있죠. 원래 사진 폴더로 가려면 윈도우 탐지기를 클릭한 다음에 사진 이렇게 클릭해야 되지만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 연결만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한 다음에 딜리트 누르면 삭제가 됐죠. 그 보여지는 아이콘만 삭제됐지 원래 있는 사진은 여기에 있습니다. 파일 탐지기에서 바로가기를 만들려면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보내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 누르셔도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 화살표 되어 있는 것은 진짜 다운로드 폴더가 아닙니다. 클릭한 다음에 딜리트 눌러도 다운로드 폴더는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폴더를 만드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파일 폴더를 빠르게 찾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폴더에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서를 마우스로 옮긴다면 클릭한 상태에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는 것을 드래그 앤 드롭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줄여서 드래그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을 드래그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한 다음에 문서에다 옮기면 바탕화면 없어졌고 문서 폴더에 더블 클릭하게 되면 예, 여기 있죠. 닫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옮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옮기려면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범위를 지정하고 이 중에 아무 아이콘이나 클릭한 상태에서 원하는 곳에 드래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키보드로 파일을 선택하는 방법도 아셔야 됩니다. 이 파일과 이 파일, 이 파일만 선택하겠다 그러면 컨트롤 누구 클릭, 클릭, 클릭 해보세요. 그러면 다중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이 세 가지만 움직여서 옮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선택했다 그러면 처음은 그냥 마우스를 클릭하세요. 마지막을 Shift 누르고 클릭해보시면 연달아 아이콘이 선택이 되죠? 다시 한번요. 클릭한 다음에 Shift 누르면 다섯 개가 다 선택됐습니다. Shift는 연달아 파일을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마지막을 선택한다면 처음은 그냥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마지막을 클릭하면 연달아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것만 빼겠다 한다면 다시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해제가 됐죠? 세 개의 파일만 선택이 됐습니다. 이때 내가 원하는 폴더로 이동하시면 되는 거죠. 파일 탐색기 제대로 사용하기. 파일 탐색기는 파일과 폴더 작업을 더욱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윈도우 기본 앱입니다. 먼저 파일 탐색기를 실행시켜 파일 탐색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탐색기를 열어볼까요? 세 가지 용어만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맨 위에 이 줄을 제목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제목 표시줄은 현재 있는 위치에 제목이 나오죠? 지금 사진 폴더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진이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에버랜드를 더블 클릭하면 에버랜드라고 나오죠? 여기를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리본 메뉴가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은 홈 탭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하면 리본 메뉴가 안 나오죠.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면 다시 리본 메뉴가 나옵니다. 오른쪽에 물음표 옆에 화살표 있죠? 여기를 클릭해도 한번 클릭하면 축소되고 한번 누르면 확장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소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현재 위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주소 입력줄 왼쪽에 화살표가 좌우 위로 되어 있죠? 뒤로 앞으로 위로 되어 있는데 뒤로는 이 상태에서 내 PC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현재 내 PC로 왔죠? 다시 한번 뒤로 가면 이전 폴더로 돌아갑니다. 앞으로는 그와 반대죠? 저는 이 폴더에 들어가 볼까요? 따다. 그 다음에 또 이 폴더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백업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왔죠. 제목 표시줄에 나오죠? 근데 상위 폴더로 이동하고 싶어요? 그럴 때 위로 버튼 누르시는 겁니다. 위로 누르면 현재는 어디죠? 포토스케이프 X 폴더. 위로 버튼 누르면 사진 폴더. 다시 위로 버튼 누르면 내 PC로 이동이 됩니다. 그냥 여기를 클릭해도 됩니다. 위로 클릭하는 것과 바로 클릭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진을 클릭해보고 이번엔 보기 탭을 클릭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다운받았는데 목록으로 되어 있다면 미리 보기 이미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사진이, 이 영상이 어떤 사진인지 영상인지 모르겠죠. 그럴 때 큰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미리 보기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큰 아이콘 클릭하면 굉장히 아이콘이 커졌죠? 그래서 보통 아이콘, 작은 아이콘, 목록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의 아이콘을 설정할 수 있고, 보기 뿐만이 아니라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왼쪽을 클릭해 보세요. 그럼 자세히로 되어 있고, 여기를 클릭하면 큰 아이콘으로도 바뀌고, 여기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분명히 저장했는데 어디에 저장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파일 탐색기의 검색 상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 상자에서 내가 찾고 싶은 파일명이나 폴더명을 검색하면 관련된 파일이나 폴더를 모두 검색하여 찾아줍니다. 예를 들어 내 PC의 문서 폴더에서 영상으로 검색하면 이름에 영상이 포함된 폴더 및 파일뿐만 아니라 내용에 영상이 포함된 파일까지 모두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폴더나 파일이 저장된 위치를 모를 경우 탐색창에서 내 PC를 선택하여 검색하면 됩니다. 폴더나 파일 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볼까요? 그리고 속성을 클릭하게 되면 이 폴더의 용량, 이 폴더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 폴더 위치는 D드라이브의 사진 폴더고요. 그리고 이 폴더의 용량은 371MB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58개의 파일이 있다는 게 보이죠? 취소 눌러보겠습니다. 여러분, 폴더 이름을 만들 때 그냥 단순하게 이름 쓰는 것보다는 이 앞에 숫자를 입력하는 게 좋습니다. 이름 바꾸는 거 배웠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이름 바꾸기. 저는 그래서 가족 사진을 이렇게 합니다. 2021-01-01 엔터 이렇게 입력합니다. 다시 이름을 바꿔볼까요? 가족을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이름 바꾸기 하고요. 그리고 2021-03-01 이렇게 하게 되면 날짜별로 정리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내가 원하는 폴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진은 이렇게 하지만 다른 문서라든지 다른 폴더들은 이 앞에 숫자를 입력해 보세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이름 바꾸기 누르고 여기에 01이라고 입력해 볼까요? 옆에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기 누른 다음에 02 이렇게 하게 되면 숫자로 정렬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폴더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파일 찾기. 인터넷이나 메신저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하였는데 어디에 저장되었는지 몰라 한참을 찾았던 경험이 없으신가요? 다운로드한 파일은 경로를 잘 알아두어야 즉시 또는 다음에 편리하게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이 저장되는 위치는 프로그램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나 구글 크롬과 같은 웹브라우저와 카카오톡 PC 버전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사진이나 어떤 파일을 다운받을 때 저장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다시 찾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어때 잘난체를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웹브라우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입니다. 다운로드 클릭한 다음에 또 다운로드를 클릭해 보고요. OTF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밑으로 향해 있는 화살표가 보이죠? 그리고 다운됐습니다. 그러면 파일 열기 누르면 이 파일을 찾을 수 있죠. 하지만 현재 파일이 어떤 폴더에 있는지 아시려면 여기 옆에 폴더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엣지에서 다운받은 것들은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서 찾을 수 있습니다. 크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롬에서 OTF 폰트를 다운받아 볼게요. 그러면 크롬은 왼쪽 하단에 나오네요. 여기서 화살표 누르시고 폴더 열기 누르면 저장되어 있는 그 위치를 볼 수 있죠. 다운로드 폴더에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카톡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톡에 받았던 사진이나 파일을 PC로 다운받으시려면 사진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하단에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럼 어디에 저장할 거냐고 물어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장 위치를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바탕 화면에 클릭할까요? 그리고 저장 해보겠습니다. 닫기 누르시면 여기에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더 알아보기. 여러 개의 파일을 압축하는 프로그램. 여러 개의 파일들을 압축하면 하나의 파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파일을 압축하면 저장 용량을 줄일 수 있고 그만큼 파일 전송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일을 압축하고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파일을 압축하고 압축된 파일을 풀기 위해서는 R집, 관디집, Win집 등의 압축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윈도우 10에서는 내장 압축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압축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파일 압축 및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압축 프로그램 없이 파일을 압축해 보겠습니다. 압축할 파일을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보내기, 압축, 집 폴더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압축 파일이 생성되고 파일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파일 압축이 완료됩니다. 이번에는 압축 프로그램 없이 파일을 해제해 보겠습니다. 압축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나타나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압축 풀기를 클릭합니다. 이후 압축 집 폴더 풀기 창에서 경로를 확인한 후 압축 풀기를 클릭합니다. 압축 파일이 풀리면 해당 폴더의 하위 폴더에 원래 파일들이 저장됩니다. 되돌아보기.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해 볼까요? 폴더로 파일을 정리정돈하려면 먼저 파일을 저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텍스트 파일, 이미지 파일, 사운드 파일, 비디오 파일 등으로 구분해 저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파일과 구별하기 위해 파일 이름점 확장자 형태로 이름지어 저장합니다. 폴더를 관리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폴더를 생성하려면 바탕화면의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새 폴더를 클릭합니다. 폴더를 삭제하려면 삭제할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나타나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삭제를 클릭합니다. 폴더 이름을 변경하려면 이름을 변경할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바로가기 메뉴가 나타나면 이름 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폴더에 파일을 담아 정리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하나씩 이동시키려면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문서를 클릭한 채 이동할 폴더로 드래그 앤 드롭합니다. 여러 개의 파일들을 이동시키기 위해 마우스를 사용해서 해당 파일들을 드래그해 폴더로 드래그 앤 드롭을 실행합니다. 키보드를 사용해서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해당 파일들을 선택한 후 폴더로 드래그 앤 드롭을 실행합니다. 파일 탐색기를 실행하는 방법은 작업 표시줄의 검색 상자에 파일 탐색기를 입력하고 파일 탐색기를 클릭하거나 엔터를 누릅니다. 주소 표시줄의 왼쪽에는 화살표 모양이 있는데 현재 작업 폴더에서 뒤로, 앞으로, 위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작업 폴더의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리본 메뉴에는 홈, 공유, 보기 탭에 해당하는 각종 도구와 기능이 표시됩니다. 폴더나 파일의 속성을 확인하려면 폴더나 파일을 선택한 후 파일 탐색기의 속성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속성 창의 자세히 탭을 클릭하면 속성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운로드한 파일을 찾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와 크롬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은 내 PC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되므로 파일 탐색기를 실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PC 버전의 경우에는 미리 보기 창에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한 후 다운로드한 파일이 저장될 경로와 파일 이름을 지정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이것으로 디지털 자료 저장과 관리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